안녕하세요. K푸드인 일상 리뷰의 큐레이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키토유 Do You Want Tempeh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특징들과 맛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품의 박스 디자인도 굉장히 좋고 넉넉한 구성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확실히 선물하기에도 좋은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선물할 경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한번 더 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은 트렌디한 비건 식품으로 유명한 키토유 템페와 국내산 대두가 만난 두유한 템페 두유 제품이라는 점 구매 전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박스 안에는 총 18개가 들어있었고 개별 파우치 형태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템페는 인도네시아 전통 콩 발효 식품이고 우리나라의 청국장이나 일본의 나또와 같은 3대 콩 발효 식품으로 높은 단백질과 칼슘, 철분,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은 콩 함유량과 칼로리는 비례하는데 진한 맛과 그리고 칼로리를 모두 다 잡은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자, 게다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착색료, 합성 향료, 소포제, 유화제, 안정제가 무첨가되었고 영양 보존을 위해서 전두유 공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고품질 영국산 해조 칼슘도 사용이 되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독특했던 점 중에 하나가 맷돌 방식으로 갈아 만들어 더욱더 진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확실히 파우치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커팅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은은한 그 향이 고소했던 것 같습니다. 자, 농도 자체도 상당히 걸쭉한 느낌이 많이 들었고 성장기 아이, 청소년, 운동 후 영양 보충을 하실 경우 적극적으로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단맛을 선호하는 우리 부모님 건강 간식이나 영양 가득을 섭취해야 하는 임산부에게도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은 제품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맛은 어떤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요. 확실히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먹어보면 고소함 자체가 입안 가득 퍼지는 게 좋았고 은은하게 올라오는 맛이 너무나도 만족했는데요. 자, 게다가 해석 인증 시설 등의 기본 시설이 완벽히 갖춰진 자체적인 생산 관리에 엄격한 기준을 둔 생산지에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제품력이 정말 좋고 구매는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두유는 다이어트 하실 경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은 키토유 두유원 템페 제품 한번 리뷰해 보았고요. 제품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아침에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서 편리하고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한 번 더 들었던 순간이고요. 자, 오늘 리뷰해 본 키토유 두유원 템페 제품을 구매해서 드셔보는 걸 추천드리며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